1970년 네. 12월 2일 성은 최씨고요. 운이 어떤지 배우입니다. 배우. 한 3년 4년 전부터 운이 괜찮았어요. 3년도 운이 괜찮았고요. 운이 나쁘지는 않았다. 나쁘지는 않았는데 작년도부터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리고 올해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리고 내년 들어서면서부터는 2-3년 정도는 나한테 완전 대운은 아니나 중운 정도가 들어와서 자기가 어떤 경사스러운 일 아니면 자기가 어떤 쉽게 얘기하면 뭐 좋은 일이 있거나 이름이 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이렇게 왜 관독을 있는 것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 나이 먹어가지고 촌이든 재혼이든 간에 좋은 일로 자기가 이름을 내거나 할 일은 있긴 한데 이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 왜냐면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고 2-3년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운이 괜찮다. 하지만 이 사람이 후년부터는 조금은 내가 운이 꺾이는 수도 있어서 지금 최고로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면 돈도 금전도 사기고 인간의 구설과 힘 관제 구설이 있어서 현재 운은 좋으나 1년 후부터는 운이 완전히 뒤로 완전히 치바뀌는 운이기 때문에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자기가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지금 아쉬울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좋을 것도 없고 또 뭘 해야 되는 것도 없고 그런 것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운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은 운에 들어와 있어서 뭐 나쁘다 안 좋다 말을 떠나서 되게 어떤 그 변동수 그리고 어디 자리에 내가 남은 많이 있는 인사를 많이 받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올해는 상을 탄다라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관복을 입는다 이런 일이 올해는 조금 많은 해운년이에요. 그래 괜찮다? 근데 후년은 조심해야 돼. 운이 완전 바뀌어요. 아 내년에? 2023년에? 아니요 2024년에 4년에? 내년 말고 후년에. 그래서 그건 조심하셔야 돼.